원장님, 얼마 전 위축성 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완치가 되는 병인가요? 위축성 위염은 위 표면의 점막세포가 위축돼 염증이 생기며 얇아진 형태를 말합니다. 맵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한국인에게 흔한 질병인데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25%가 이 질병으로 고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 상태는 가역성 변화라고 해서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위장의 환경이 좋아지면, 즉 위장의 면역력이 회복되면 정상적인 세포가 다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다시 건강한 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축성 위염 다음 단계는 장상피화생이라던데요. 장상피화생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게 맞나요? 장상피화생은 만성적인 위 염증이 반복되어 위 점막이 얇아지고 점막세포의 재생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로 위 점막이 장 점막과 유사하게 변한 것을 말하는데요. 위암의 전 단계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방치할 시 위암으로 악화될 수 있어 초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임은 분명합니다. 일단 장상피화생이 되면 한 번 변한 세포는 정상세포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장상피화생이 된 이후부터는 장상피화생으로 인한 세포를 없애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정상세포가 장상피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고 정상세포를 잘 자라게 해서 위장벽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럼 장상피로 변한 세포들이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을 줄여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최근 연구 발표들을 보면 장상피로 변한 세포들도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재분화될 수 있다는 발표도 있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환자라면 위산 억제제를 장기 복용해야 한다던데요.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입니다. 아마 위암 고위험군 환자라면 병원으로부터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권유받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균 치료는 위암 발생률을 약 30% 정도 낮출 수 있어 상당수의 병원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항생제와 위산 억제제를 7일에서 14일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제균 치료의 경우 성공률도 매우 높아 아주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환자의 증상을 개선하고 식도와 위를 회복시키는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그러나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 환자가 무분별하게 장기 복용할 경우 위산이 정상 이하로 과도하게 억제되어 오히려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고 병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치료제에 의해 구역 복통 설사대 부작용이 2.5% 정도의 복용자에게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환자라면 무조건적인 제균 치료보다는 의료진과의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환자와 공동으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요? 그럼 가족끼리도 조심해야 할까요? 개인 식기를 사용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키스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균보다 무서운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개인 식기도 사용하면 좋지만 너무 위생을 따져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키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